아, 마니또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나는 이번에 좀 다르게 하고 싶어. 약간 열받게 하는 거. 진짜 감동 말고 필요하구나. 열받게 하는 거. 최대한 열받게 하기. 최대한 열받게 하는 그런 마니또. 오, 뭔지 알지? 약간 감동적이다. 우리 그때 아이돌 극장 했던, 아이돌 극장 맞나? 그거 했던 것처럼 아이돌 극장 언제 했는데? 쓸데없는 선물. 아, 내가 제일 그거. 쓸데없었잖아. 아, 그거. 나 그거 완전 좋았는데, 집신. 사실. 나는 아, 그거. 쓸데없었잖아. 맞아. 그거는 랜덤이었잖아.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는데 다 열받는 선물. 아니요, 랜덤도 괜찮겠다. 랜덤? 어떻게 그러니까 랜덤? 어떤 멤버는 제가 처음에 우리도 미션 받았잖아. 누구한테 주고 막 그때 그래서 얘는 좋은 거, 얘는 안 좋은 거. 안 돼, 안 돼. 아, 진짜? 다 열받게. 그래서 열받는 거에 1등, 2등, 3등, 4등, 9등까지. 와, 너무 1등 하고 싶어. 못 받는 선물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야지, 이제. 너무 많지. 내가 쇼핑한 그 박스들 다 주고. 근데 그거는 물리수거해서. 어쨌든 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사야 돼. 산 거잖아, 돈, 박스도 아니, 어쨌든. 뭔가 돈 주고 산게더 열받지. 뭔데, 뭔데, 뭔데. 봐봐요, 봐봐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왜? 돼. 제가 쓸게요, 저거. 이거 그거 할 제가 거야? 쓸게요. 그거 제가 이거 쓸게요. 할 거냐고. 응, 할 거야. 아, 봐봐요. 아, 나도. 안 돼, 안 돼, 왜? 안 뭐가, 돼. 뭐가야? 나할 거야, 그거. 뭐야? 아직 카드기로 안 했는데? 아, 아, 뭐야? 나도 알려줘! 45분까지만 브이앱을 하겠어요. 빨리 그 전에 알려줘요. 진짜 알려줄 수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제일 열받는 선물 추천해주세요. 그걸 왜 그것도 추천해? 나만 봐야지. 모모아트 일본어 막 초급 그런 문제집 이런 거 어때? 괜찮지. 감사하지. 감사해? 열심히 해서 해볼 수 있지. 와사비 괜찮다. 다스 문화상품권 대박. 괜찮은데? 진짜 열받는다. 다른 나라에 동전 엄청 많이. 열받지 않아요? 뭔가 좋은데?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근데 그거 그런 게 들어오는 그런 걸 가방 안에 들어 넣고 다니면 운이 좋아질 수 있어. 아, 뭐 알아요? 알죠? 진짜 정성. 수학의 정석 대박. 그거 못 맞추면 대박. 수능 특강? 손소득제 너무 좋죠. 화분도 좋지. 손가락 하트? 아, 괜찮다. 나 준비했어 해가지고 이거 진짜. 아, 근데 이건 귀엽잖아. 뽀로로 은행 100만원 수표. 자른 내 손톱? 아니면 그 무섭다. 젤네일 그 빠졌을 때 빠졌을 때. 이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씩. 아니, 근데 나는 그래도 뭔가 새로 사서 줘야지 더 열받지 않아, 뭔가? 아니지 아, 그 그래? 그런가? 아, 뭔가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버리지 못해. 근데 뭔가 못 버리는, 맞아, 핸드폰. 그래. 손톱은 그냥 뭐야, 이러고 버리면 되는데. 핸드폰 귀중 다른 진짜 예쁜 케이스. 아, 완전 괜찮다. 근데 그거 당근에 올리면 되잖아. 완전 괜찮다. 아, 근데 이제 당근에 그걸 올린 멤버는 없어. 완전 진한, 진짜 예쁜 핸드폰. 근데 나는 그런 게 되게 열받을 것 같아. 진짜 막 비싼 건데, 막 예를 들어 명품인데, 정말 안 예쁘거나, 정말 내가 뭔가 할수 없는, 열받지 않아? 그래? 모르겠어.